안녕하세요. 우리 갑순이에서 각돌이 역할을 맡고 있는 송재림입니다. 저희 갑순이는 말 그대로 그 이름만 갑이고 그리고 갑갑하면서 사람들에게 갖지 못한 친구들의 그런 서로 좀 연애 그리고 학업 그리고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초반에 많이 함께 공감을 해주시면서 그만큼 또 현실성도 있고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시다 보면 서로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흔히들 그래요. 주말 그이기 때문에 말로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 장면보다는 상대방의 소리의 대사를 통해서 이런 정보 전달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성격의 드라마다 보니까 대본 암기를 해야 될 것도 더 많고 그것도 제 드라마 중만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대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초반에는 따라가기가 어려웠었고 감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신들이 많아가지고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조용했어요. 저는 거의 아웃사이더여서 친구가 많이 없어서 학교 출석률이 그렇게 좋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가 03년도 03 학번이니까 지금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안성 캠퍼스였는데 안성 내려가다 보면 그 바보 상거리라고 상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핫플레이스라기보다 모든 학생들이 거기 외에는 따로 이렇게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가 제일 핫플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영연과는 제가 영연과는 아니지만 연기를 하게 된 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그냥 집에서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연기자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배출한 배우들이 굉장히 좋은 연기자들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밖에 또 혹시 대학교 영역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연기자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왔던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것은 제 생각에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비전에 다가가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학교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학교 수업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학교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에 또 충실하고 공부만이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연기자를 하고 있는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공부로만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연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매사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있으면 중간고사입니다. 네, 모두 학업에 충실하셔서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만족하시는 성적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우리 갑순이를 통해서 또 유쾌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UBS 많은 응원 바랄게요. 감사합니다.